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건강 문제, 성장, 얼마나 키가 클 것인지, 그리고 공부 문제, 그리고 바른 자세, 엄마의 건강, 이런 식으로 한 시간 정도 제가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과연 얼마나 클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이나 환경, 세 번째는 음식. 이세 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 자녀들의 키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버지의 키에다가 13을 더한 그 수치의 반절이 남자아이의 유전적인 성장의 수치고요. 여자아이는 엄마 아버지 합산 키에다가 마이너스 13을 하고 그것을 반절로 나누는 것이 유전적인 그 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좀씩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 또 잠을 잘 자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먹는 음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장 호르몬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잘 먹는다거나, 또 뼈와 관련되어 있는 칼슘을 잘 섭취하는 것, 이 칼슘 섭취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뼈의 성장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장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측면, 운동과 환경, 그 다음에 음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과 환경적인 측면을 본다면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성장판이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성장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요소가 됩니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10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무려 여자들은 20cm 정도 키가 컸고요. 남자들은 15cm 정도 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키가 한중일 이렇게 키를 놓고 본다면은 한국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판이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장판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자라는 곳입니다. 왼쪽 그림에 보게 되면은 열려 있는 성장판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닫힌 성장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뼈의 성장판이 열려야 그 부위에 계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키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언제까지 자랄 것인가 또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이 시작되고 난 이후 2년 정도까지 자라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때 초경을 하니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까지 성장을 하고요. 물론 뭐 늦게까지 성장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성장하는 경우가 있죠. 남자들은 대개 평균적으로 보면 중2나 중3 때 멈추고, 물론 이제 늦게까지 크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 중2나 중3 때 멈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는 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우리 아이가 키가 클 것인지 안클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어떤 요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성장 장애로 진단을 되는지. 첫 번째는 키가 3% 이내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키가 클 수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작은 키, 왜소증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라는 경우입니다. 성장에는 단계가 있는데 적어도 1년에 4cm 이상 커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래 아이, 그러니까 표준치보다도 10cm 정도 작은 경우, 바로 성장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요법을 1년에 걸쳐서 아니면 또 2년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장 호르몬 치료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옆집 아이가
또 아니면 내가 아는 아이가 성장 치료를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이 성장 치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 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한 뒤에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 치료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에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이 있는데요. 대개 이로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제품, 그리고 등푸른 생선, 그 다음에 뼈채 먹는 생선, 콩이나 깨, 그 다음에 버섯이나 김, 미역, 굴, 그 다음에 고기 종류, 과일 종류, 이런 것들이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에 부담이 되는 음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튀긴 음식이랄지, 과자랄지, 너무 단 음식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청량 음료,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홍차, 이런 카페인 들어간 음료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이 칼슘은 소장에서 흡수돼가지고 뼈에 축적이 돼가지고 키가 크게끔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칼슘의 흡수는 비타민 D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칼슘이 우리 몸에 성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성장 장애가 생기고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신경 전달에 문제가 있고 또 혈액 응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제품이나 치즈, 뭐 요구르트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두부,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채소 종류, 멸치나 뱅어포, 연어, 정어리, 뭐 고등어,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이나 술, 소금 같은 것은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칼슘이 우리 몸에 뼈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성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비타민 D의 7, 80%는 피하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햇볕을 받게 되면은 비타민 D로 변해가지고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음식으로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은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성장과 관련돼서는 햇볕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게 되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아주 잘 바르죠. 그것은 피부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비타민 D 합성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 내지 30분 정도 햇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결핍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성장에 장애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이나 근육 같은 것들이 약화되고 피로가 많이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탈모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두부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콩 종류죠.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 고등어나 뭐 정어리, 연어 이런 생선들 그리고 오렌지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 달걀, 노른자, 그 다음에 우유, 견과류, 그리고 무말랭이가 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80% 내지 90%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햇볕을 자주 받는다거나 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같은 것을 잘 먹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두뇌 발육에도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은 멸치하고 우유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멸치를 작지만 위대한 생선이다, 칼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칼슘이 많기 때문에 성장 발육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멸치에는 DHA가 많이 들어있어서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뇌세포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 능력에도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멸치에는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육 경련을 예방해주고 또 떨림 같은 것을 많이 방지해줄 수가 있습니다. 멸치를 우리가 다시용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은 멸치에
글루탐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루탐산 같은 경우에는 감칠맛이 나는 재료입니다. 우유가 성장 발육과 두뇌 발육에 도움이 되는데 우유를 완벽한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유로 만든 죽을 타락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고 기운이 많이 떨어지고 실신을 하셨을 때 타락죽을 드시고 원기를 회복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감기에 걸리자 이 우유로 만든 죽을 들여서 부처님의 감기를 치료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한 끼니 식사를 다른 걸로 대체할 때는 우유가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는 아주 옛날부터 성장 발육, 그다음에 두뇌 발육에 많이 써왔던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타락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왕들이나 또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기력이 떨어졌을 때 타락죽을 먹었다라는 기록들이 실제로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유에도 역시 멸치처럼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 발육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이나 빈혈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에는 레시딘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뇌세포의 20%에서 30%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시딘 성분입니다. 그래서 레시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를 먹게 되면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또 뇌발육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우유에는 요드나 아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학습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우유는 우리 몸이 산성화 체질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인데, 뭐 고기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됩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게 되면은 쉽게 피로를 느끼고 면역도 떨어져서 잔병 치레를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우유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장 그리고 두뇌 발육에 좋은 것이 검은 콩, 검은 깨입니다. 이 검은 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레시딘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뇌발육을 촉진시켜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 또 치매를 예방하고요. 또 콩에는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혈관 기능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노화를 방지해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콩에는 이소프라본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이소프라본이 바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콩을 많이 먹게 되면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 갱년기 중에 안면 홍조랄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죠. 콩에는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비타민 E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코페롤 성분 같은 경우에는 노화를 방지해주고 젊음을 되찾아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또이 콩은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콩으로 먹는 경우에는 거의 소화 흡수가 잘안 되고요. 볶은 콩은 60, 그리고 삶은 콩은 70, 청국장은 85% 정도 소화 흡수가 되고 두부는 무려 95% 정도가 소화 흡수가 잘 되니까 콩을 드실 때는 두부로 해서 드시고 그냥 일반 콩보다는 검은 콩이 안토시아닌 성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과 두뇌 발육에 도움이 되고요. 검은 깨를 왕의 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신라의 화랑들이 검은 깨를 즐겨 먹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리고 검은 깨한 뇌에다가 꿀한 뇌를 넣어서 환을 만드는 것을 정신환이다 얘기를 하는데,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이 정신환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은 첫 마디의 글귀를 암기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검은 깨에는 리놀렌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우리 몸속에 나쁘게 작용하는 코레스테롤을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역시 콩에 많이 들어있는 레시딘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E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성장을 위해서 지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머리 위에 배라는 경혈, 그 다음에 배낭을 맸을 때 배낭끈이 어깨에 닿는 견정, 척추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으로 3cm 되는 경락이 제1방광경, 그리고 6cm 떨어져 있는 경락이 제2방광경인데, 이 제1방광경, 제2방광경을 목에서부터 쭉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까지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고요. 엉덩이 중간, 인도라는 경혈이죠. 오금 중간, 위중, 그리고 장딴지 가운데 승산, 복숭아뼈, 안쪽과 밖관, 이것을 태계골륜이라고 하고, 발바닥에서 발가락 앞쪽으로 3cm 되는 경혈이 바로 용천이라는 경혈입니다. 백회에서부터 견정, 방광경을 쭉 따라서 엉덩이 환도, 위중, 그 다음에 장딴지 위에 승산, 복숭아뼈 옆에 태계골륜, 그 다음에 발바닥에 용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지압을 해주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경직돼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성장 지압을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한번 하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한번 엄마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아유, 선생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총명탕 좀 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총명탕이라고 하는 것은 백복신, 원지, 석창포, 이렇게 세 가지 약재가 총명탕입니다.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총명탕을 먹게 되면은 하루 1,000마디의 문장을 암기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백복신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뿌리에서 생기는 버섯 종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약으로 쓰는데,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하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면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원지는 사포닌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 성분은 인삼에도 많이 들어 있고 콩에도 많이 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포닌 같은 경우에는 심뇌혈관 질환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역시 뇌 쪽에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이 있어서, 원지는 뜻을 오래 기억한다라는 약재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을 증진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고, 눈과 귀를 밝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석창포라는 약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월 단오 때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때 쓰는 약재가 창포입니다. 이 창포는 옛날부터 뇌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이 뇌저산소증을 가지고 있는 쥐한테 이 창포약을 투여를 해보면은 훨씬 개선이 된다라는 연구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창포 같은 경우에는 막힌 귀를 뚫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눈과 귀를 밝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자, 이번에는 뇌 발육에 좋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중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호두하고 잣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호두 같은 경우에는 고려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천안에 사시는 유청신이라는 분이 원나라에 사신으로 가가지고 호두를 가지고 와가지고 천안에다가 심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호두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두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메가3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죠. 그래서 두뇌 발육이나 건망증 예방, 치매나 불면증,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고요. 비타민 E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나 피부를 튼튼하게 해주고, 심혈관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호두를 심장의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잣은 신선의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 잣은 우리 몸에 원기를 회복해 주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호두처럼 오메가3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역시 비타민 E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랄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이 잣에게는 있습니다. 성장과 머리를 좋게 하는 대표적인 바다에서 나는 음식을 꼽는다면 고등어하고 굴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의 대표적인 생선이죠. 고등어뿐만 아니라 청어랄지 정어리, 그다음에 연어 이런 음식들도 다 같은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두나 잣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고등어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신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것들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심장병으로 인한 돌연사 같은 것을 예방해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이런 것을 증진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죠. 굴은 흔히들 바다의 우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굴을 약재로 많이 써왔습니다. 밤에 잠을 잘못 잔다거나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굴 껍질인 모려분을 많이 썼죠. 굴에는 두뇌 발육에 좋고 성장에도 좋은 오메가3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타우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타우린 하면은 가장 기억나는 게 뭐죠?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거잖아요. 피로를 풀어주는데 이 타우린 성분이 최고인데 바로 굴에는 타우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죠. 굴은 아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성의 원기 회복을 시켜주는데도 도움이 되고 글리코겐 성분들이 있어서 역시 피로를 풀어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바로 굴입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총명 지압법을 한번 보면은요, 머리 위에 꼭대기에 있는 백회경을, 그 다음에 관자놀이라고 하는 태양경혈, 멜빵이 어깨 위에 닿는 견정혈, 머리가 나는 부위에서 머리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딱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위가 풍부에서 양쪽 옆으로 3cm 이동하게 되면은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풍지라는 경혈인데 바로 풍부풍지, 그 다음에 발바닥에 있는 용천, 이런 경혈들을 지압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 인체의 기혈순환이 전체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총명한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압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해줘도 되고요. 본인이 이렇게 머리가 막지 않을 때 백회태양, 그 다음에 견정, 풍부풍지, 용천, 이렇게 충분히 지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왕세자들은 두뇌 발달을 위해 궁중조청을 먹었습니다. 궁중에서 조청을 만들어요. 여기에는 현미나 율무, 수수, 통밀, 호박, 그 다음에 생강, 마늘 이런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고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조청이 되는데 보통 이제 묘시, 그러니까 5시 정도 일어나는 왕세자들에게 한번 먹이고, 그 다음에 점심 때또한번 먹이고, 저녁 때한번 먹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정도 먹였는데요. 이렇게 궁중조청을 먹인 이유는 두뇌에 양질의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포도당이 뇌세포가 쓰는 에너지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포도당이 뇌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학습 능률이 오르지 않고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흔히들 탄수화물 잘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또막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역시 이런 포도당 공급을 뇌에 많이 해주게 되면은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왕세자들에게 궁중조청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였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세자들의 건강법을 위해서 건포마찰이란 걸 했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건포마찰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요새는 건포마찰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포마찰은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그리고 또 잔병치레를 없애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 되게 마른 수건을 가지고 피부를 자극하는 겁니다. 아래서부터 발등, 그다음에 다리, 종아리, 허벅지, 배하고요. 손 같은 경우에는 손등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등, 가슴, 배 이렇게 하는데 마사지를 할 때는 항상 심장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이 항상 심장으로 되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발끝에서 심장 방향, 손끝에서 심장 방향, 목에서 심장 방향, 그리고 배에서 심장 방향, 그리고 배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체포 내장 반사라고 해가지고요. 이 피부를 자극하게 되면 내장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면역력이 증강이 되면서 잔병 치레를 훨씬 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건포마찰 같은 경우도 엄마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실행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는 귀가 어깨 가운데, 그리고 귀가 고관절에, 그리고 무릎, 발목,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서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앉아 있을 때 공부를 할 때나 PC를 할 때도 엉덩이를 의자에다가 바짝 붙이고요. 등 허리도 역시 등받이에 잘 붙이고,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이 각각 직각으로 되게끔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PC 같은 걸 하는 것이 좋겠고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들 자세가 좋지 않게 걷는 사람들 보게 되면 고개를 이렇게 쑥 내밀고 걷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척추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걸을 때도 항상 턱을 자연스럽게 당기고 시선은 정면 약간 위에 부분들을 향하도록 걷는 것이 좋겠고요. 정상적인 척추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왼편에 있는 것처럼 이 척추는 앞에서 봤을 때는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S자 두개 합쳐 놓은 것이 정상적인 척추죠. 옆에서 봤을 때도 일자로 척추가 되어 있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S자 두개 합쳐 놓은 것처럼 척추가 된 것은 상체 무게를 스스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진화가 된 겁니다. 인간이 만약에 네 발로 걸었을 때는 등의 척추가 이렇게 일자로 수평으로 되어 있게 됩니다.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척추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없습니다. 디스크란 질환 자체가 없습니다. 이 디스크란 질환은 오로지 직립하는 인간에게만 있는 질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척추 질환이 있는데 왼편에 보게 되면 척추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똑바라야 되는데 휘어져 있죠. 이건 척추측만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허리가 옆에서 봤을 때 C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허리가 일자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퇴행성 척추라고 해가지고 척추가 네모나게끔 반듯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시처럼 나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척추가 퇴행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몸의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에 있는 신경은 목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손으로 내려오고요. 다리에 있는 신경은 허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목뼈 5번 쪽이 안 좋게 되면은요, 목에서부터 쭉 이렇게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이 저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뼈 6번, 7번이 안 좋으면은요, 목에서부터 시작해 쭉이 가운데 손가락 쪽이 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목뼈 7번하고 흉추 1번이 안 좋으면은 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뒤쪽 어깨로 해가지고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저리는 경우가 많고요. 허리뼈는 다섯 개가 있는데 4번, 5번 허리뼈만이 이 다리로 신경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허리뼈 4번, 5번 쪽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개를 숙이는 자세들을 많이 취하죠. PC를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랬을 때 고개를 많이 숙이는데, 이 고개 숙이는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은 옆에서 본 목뼈가 이렇게 C자로 돼 있어야 정상인데 가운데 목뼈처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반대 역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목뼈가 일자로 돼 있거나 이렇게 역커브가 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승모근이 머리를 떠받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목 어깨가 불편하고 마치 목 어깨에 눌려져 있는 느낌, 매달려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결국 목이 앞으로 쑥 쑤시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거북목 증후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학생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 거북목 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목이나 거북목 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손쉽게 하는 문틀 스트레칭을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문을 열어놓고 문 기둥에다가 팔을 니은자로 만들고요.
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문틀 밑에 발 앞쪽이 걸칠 정도로 한 자세에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최대한으로 뒤로 젖히고 10초. 또 반대로 고개를 숙이고 10초. 그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10초. 그 다음에 왼쪽으로 10초.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한 10바퀴 정도 돌리고,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정도 돌리고, 이렇게 수시로 해주게 되면은 바른 자세를 유지시켜 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만증 엑스레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앞에서 반듯해야 될 척추가 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측만증이죠. 엑스레이를 찍어야만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많이 틀어지는 경우에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가진단법이 있는데요. 바닥과 평행하도록 앞으로 구부립니다. 등을 보면은 등이 좌우가 맞지 않고 언밸런스 돼 있는 느낌이 있는 경우에 측만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자가진단요법으로 측만증이 느껴질 정도 되면은 역시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척추에 부담이 되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 목을 빼고 이렇게 있는 PC를 많이 보거나 스마트폰 많이 보는 거, 이런 것도 안 좋고요. 또 한쪽으로 무거운 가방을 메는 거,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는 거,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 또 누워서 장시간 TV 보는 거, 또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엎드려서 자는 겁니다. 엎드려서 자게 되면은 정상적인 척추의 각도, 만곡이라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엎드려서 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는데 제일 좋은 자세는 반듯하게 누워 자는 자세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자는 자세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엎드려서 자는 자세는 척추의 정상적인 각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소화불량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소화불량이 있을 때 소화제를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소화불량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사관을 지압해주는 방법인데요. 이 사관이라는 경혈은 손에 있는 합곡, 발에 있는 태충, 경혈명은 두 경혈명이지만 양쪽에 있으니까 네 개의 혈자리가 되는 것이죠. 네 개의 관문이다라는 뜻으로 사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 소화가 안 되면은 사관을 터준다라는 방법들을 많이 쓴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손의 합곡이라는 경혈은요, 이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였을 때 끝에 이렇게 붙여진 끝무늬, 여기가 바로 합곡이라는 경혈인데, 이 합곡이라는 경혈을 지압을 해주게 되면은 위나 장의 연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또 웬만한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스트레스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발의 태충은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붙였을 때 닿는 부위 끝에서 발등 쪽으로 3cm 정도 올라오게 되면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태충이라는 경혈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화불량이 있거나 또 체기가 있다거나 좀 속이 답답하다, 안정이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손의 합곡과 발의 태충을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위나 장의 주행 방향은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 마사지 해주고요. 그리고 또 배를 뜨겁게 좀 찜질 같은 거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갈비를 만들어서 먹을 때 배즙을 넣잖아요. 이 배에는 이 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무즙도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을 때 새우젓을 많이 먹는데, 이 새우젓은 발효되는 동안에 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찬 음식이나 생선 같은 것을 잘못 먹고 체했을 때는 생강 같은 음식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징기베로 성분 자체가 위와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혜도 마찬가지고요. 매실은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체기를 개선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물에도, 그다음에 혈에도 이것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매실입니다. 또 매실은 우리가 자주 먹게 되면은 비타민 C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를 풀어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죠. 살, 구, 아미그달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육류 종류를 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밥을 먹고 나면은 졸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대개 식곤증 때문에 그러는데 이 식곤증은 왜 생기냐면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와 장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려면은 위와 장에 혈액이 공급이 돼야 돼요. 이 혈액이 어디에서 오기가 쉽냐면은요. 이 뇌에서 공급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혈액도 밑에 있는 혈액이 위로 올라오는 것보다도 이 위에 있는 혈액이 이 위로 가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뇌에 혈액이 적게 모이니까 산소 공급이 잘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나면은 졸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곤증이 있다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식곤증이 좀 덜한데요. 물론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은 식곤증이 생길 수 있겠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식곤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곤증이 나이를 들게 되면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 식곤증은 바로 노화의 증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50대는 약50% 정도 사람들이 식곤증을 느끼고 60대는 60%, 70대는 70% 정도 느낍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무게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 6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뇌는 1200g밖에 안 됩니다. 2%니까요. 그런데 혈액이나 이 산소나 영양 에너지를 쓰는 것은 2%를 쓰는 것이 아니라 20% 정도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은 잘 먹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있거나 식곤증이 있게 되면은 합곡하고 태충 그리고 배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배꼽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잔병 치레를 많이 해주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잔병 치레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유해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침범하지 못하게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인데 면역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흔히들 염자가 들어가는 질병에 잘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구내염, 편도선염, 장염, 위염, 관절염, 기관지염, 폐렴, 뇌수막염, 감기도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요새 또 한참 문제가 되는 대상포진, 습진, 알레르기 질환도 다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알러지성 비염이나 아토피, 뭐 천식 이런 것들도 다 면역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32세 때 면역력이 가장 왕성하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28세 신체 기능이 가장 강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면역이 점차 떨어지는 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암에 잘 걸리는 이유가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체온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본에서 나온 이시하라 유미 박사의 책을 보게 되면은 체온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면역력은 5배가 증가하고 반대로 체온 1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론을 펼쳤는데요. 실제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잔병 치레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 옷을 좀 따뜻하게 입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지면은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력의 저금통이다. 체온의 저금통이다. 그리고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화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는 근육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물을 잘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가 하루에 2,500cc 정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요. 음식으로 나도 몰래 1,000cc 정도 자연적으로 물을 흡수합니다. 나머지 1,500cc 정도는 인위적으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대개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뭐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를 해주는 거,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은 가장 기본이겠지만 체온 관리를 잘하는 거, 그리고 근육이 빠지지 않게끔 하는 거, 그리고 물 같은 걸잘 마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차요법으로는 오과차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오과차는 조선시대 임금님께서도 드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호두, 은행, 대추, 밤, 생강 이렇게 다섯 가지 약재로 되어 있습니다. 약재뿐만 아니라 음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호흡기,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호두 10개에다가 은행 20개, 대추 20개, 속껍질이 있는 생밤 10개. 왜냐하면 속껍질을 벗기고 나면은 탄닌 성분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속껍질이 있는 생밤 10개, 생강 큰거 3덩어리, 여기에다 물 4000cc 정도 넣고요. 1시간 정도 끓인 다음에 반절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건더기, 약재는 건져가지고 그냥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물을 냉장 보관해가지고 마시는데 약간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거기에 꿀이나 황설탕 같은 것을 타서 드시는 방법이 괜찮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셔도 좋은 차가 바로 오가차입니다. 이 오가차를 꾸준하게 먹게 되면은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잔병 치레를 없애주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 오가차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라지 연근이 우리가 흔히들 먹는 음식이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음식이 도라지 연근입니다. 저는 항상 어디 강의를 갈 때마다 도라지 많이 드세요. 연근 반찬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한약재로는 길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278번 처방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도라지는요, 요즘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를 없애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호흡기 쪽을 튼튼하게 해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인삼의 2배에 해당되는 사포닌이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라지하고요, 인삼은 성분적으로 보면은 사촌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각산이라는 그 분말로 된 약재가 있었는데, 그 재료가 도라지고요. 이 도라지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이눌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 염증을 없애주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염증은 우리 몸에 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도라지입니다. 미세먼지 없애주죠. 기침 가래 없애주고, 인후, 그리고 기관지염, 천식,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없애주고, 사포닌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도라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도라지 반찬 많이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추천드리는 게 연근인데요. 연근은 불로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게 해주는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근에는 칼륨이 들어있어서 나트륨을 배설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고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스트레스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아스파라긴산은 콩나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피로를 풀어주죠.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주독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뮤신이라는 성분은 장어나, 그 다음에 미꾸라지, 마,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게 뮤신입니다. 그리고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레시딘,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탄닌 성분, 그리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들이 연근에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근은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코피가 나면은 연근 반찬을 많이 해서 먹었던 겁니다. 정말 도라지하고 연근 반찬을 아이들한테 많이 먹게 하면은 잔병 치레를 훨씬 덜할 뿐더러 또 심혈관 계통 그리고 혈액순환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음식이 도라지하고 연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정말 아토피가 문제가 되고요. 알레르기성 비염 또 천식이 문제가 되죠.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은 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같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에 나타나는 것이 알레르기성 비염이고요. 피부에 나타나는 것이 아토피고요. 그리고 기관지에 나타나는 것이 천식인데 이 알레르기의 어원은 비정상적인 반응이다. 이상하고 기묘하다. 종잡을 수 없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알레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은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환이지만 지금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대개 천식 환자의 80%는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40%는 역시 천식을 동반하고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50%는 아토피 피부염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염, 아토피, 천식은 이렇게 같이 따라다닌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염과 아토피, 천식 없애기 위해서는 면역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좋은 음식들,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잘 먹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피로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피로에 노출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차요법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인삼 대추차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삼은 학명으로 보면은 파낙스 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낙스라고 하는 것은 만병통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진생이라는 말은 고려의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낙스 진생은 대한민국의 인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삼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잘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영조가 83세까지 사셨습니다. 조선의 왕 27분 중에 가장 장수하신 분인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조선왕조의 실록에 보면은 1년에 20근 내 인삼을 드셨다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고요. 우리나라 인삼이 이 유럽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하멜이 쓴 책이 뭐죠? 하멜 표류기잖아요. 거기에 하멜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십몇 년 동안 있으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인삼밭에서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바로 하멜이 인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결국 하멜 표류기가 서양에서 출간이 되면서 서양 사람들도 우리나라 인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런 분들도 인삼을 무척이나 즐겨서 드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일본 황실에서도 인삼을 많이 먹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의 주성분이 사포닌이라는 거잘 아실 겁니다. 사포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관 기능, 피를 맑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고 또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피로를 풀어주면서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환자나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피부가 가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하고 상담을 한 뒤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은 혈압을 높일 수 있고요. 가려움증을 더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추는 우리가 흔히들 신선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추를 먹어보면 단맛이 나는데 이 단맛이 바로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고요. 대추에는 비타민C, 피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삼,
한 뿌리에다가 대추 10개 정도 넣고 물치 1000cc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달여서요. 반절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그 물을 그냥 음료수처럼 차처럼 복용을 하게 되면은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성 피로를 풀어주는 발 마사지 방법도 괜찮은데요. 발은 제2의 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 마사지나 이 족탕을 하게 되면은 하지에 몰려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오면서 피로가 당연히 풀어지는데요.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물을 대야에다 넣고 복숭아뼈 위에 한 3cm 정도 잠기게끔 20분 정도 족탕을 해줍니다. 20분 뒤에는 이제 발을 놓고 발등에다 이제 로션을 바르고 발등 마사지를 해주고요. 발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뽑아주는 거, 그리고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좋고요.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이 발에 정체되어 있던 하체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나 또 림프액 같은 것들이 순환이 잘 되면서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만성 피로를 풀어주는 지압 방법으로는 백회라는 경혈, 그다음에 노궁 경혈은 우리가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는 부위가 노궁입니다. 피로 노자에다가 궁전궁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노궁혈, 발바닥에 있는 용천지압혈 이런 것을 활용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피로를 풀기 위해서 커피 같은 걸 많이 마시는데요. 커피는 장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슬람 와인이다 얘기를 하고요. 야간 기도 때 피로를 풀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커피를 먹는 것을 금해왔는데 1605년 교황 크레멘트 8세가 직접 먹어보고 커피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커피를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끔 한 것이죠.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에게 피로를 풀기 위해서 커피를 먹였고요. 음악가 브람스나 베토벤 같은 경우도 커피를 아주 즐겨 마셨습니다. 원두 커피 두잔 정도를 먹게 되면은 대장암은 25%, 담석은 45%, 간 경변은 80%, 파킨슨병은 50% 정도 예방할 수 있고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불면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위산 과도증이나 커피 중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원두 커피를 하루에 두잔 정도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것은 한 가지 색깔이 아닌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991년 미국의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는 5 a day 캠페인을 벌였는데 하루에 5가지 색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으면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음식, 원푸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다양한 색에 들어있는 식물성 색소인 파이토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또 암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무법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서 우리가 잔병 치레를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노화도 방지되고 그리고 면역력도 증강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또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어떤 올바른 자세가 가져야 될지,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느끼는 피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